버리겠습니다. 그 친구랑 샀던 상식 퍼즐. 친구가 이 영상을 보려나요? 그거 나 버릴게. 예전에 받았던 면접 확인서 버리겠습니다. 제가 토론토에서 어학연 수할 때 영수증이랑 일기장이에요. 그거 좀 봐서 버릴까봐요. 영수증들이 너무 다 바랬어요, 색깔이. 아,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올라요. 거기서 알게 된 멕시코 친구가 눈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알게 된 지 5일 만에 멕시코로 돌아가게 돼서 너무 슬프다는 게 써있네요.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? 제가 페이스북을 지우고서 정말 별 생각이 없이 오히려 홀가분하고 좋았는데 그 외국인 친구들하고 연락이 안 닿는 거는 조금 아쉽죠. 다들 잘 지내겠죠. 아, 너무 귀엽죠? 보고 싶다. 아, 이게 누구지? 아, 생각났어. 아, 제가 그 친구들한테 너네들 언어로 써줘 라고 해놓고서 이제 이걸 영어로 번역해줘 한 다음에 그 영어로 번역한 거를 제가 녹음을 했었어요. 그래서 여긴 지금 다 막 포르투갈어, 막 스페인어 이런데 일본어, 중국어. 근데 그 녹음 파일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.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. 아쉽지만. 얘네는 버리고. 따라란. 제가 이때만 해도 인사팀에 갈 생각으로 비즈니스 영어 HR 수업도 듣고 막 그랬어요. 버립니다.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. 이거는 버립시다. 와, 이런 거 진짜 어려웠어. 글로벌 뭐 소셜 이슈 어쩌고 이런 거. 아, 이런 거 이런 수업도 사실 좋은 수업인데. 아, 막 영어로 토론시키고 막 그랬어요. 영어 학원이니까 어쩔 수 없다만. 너무 힘들었어. 과감하게 버립시다. 자, 아까 찢어낸 일기장도 여기 꽂아놓고. 홀가분해졌네. 아, 이걸 보니까 해외에 가고 싶어진다. 코로나 이후로 막 아, 정말 여행이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생각보다 안 들어가지고. 그래도 내가 역시 외향인은 아니라 그런가 싶었는데 이런 거 보니까 가고 싶어지네요. 하면 또 비행기표가 엄청 비싸지겠죠? 그럼 언제쯤이나 갈 수 있으려나. 오늘 약간 혼자 추억에 잠기고 너무 자랑 타임인가 싶어서 좀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 주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